성만이 꿈농장입니다. 8월 15일 여수 돌산항 내려왔습니다. 바다 보러 온 건 아니고요. 여기 돌산항 등대 옆에 보면 피싱 가이드 갈치배 나가는 곳입니다. 많은 형님들과 함께 갈치 선상 갈치 낚시를 나가보려고 나왔습니다. 아직 좀 이르긴 하다는데 그래도 한번 휴가차 겸사겸사 해서 내려와서 여수의 풍경을 영상에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산항 뭐 크지는 않고요. 여기 이렇게 피싱 가이드 2호 3호 배 두 대 있는데 여기 지금 갈치 나가는 배가 되겠습니다. 한번 나가서 갈치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멀미를 생전 안 하다가 오늘 멀미를 해 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. 낚시도 형님들이 담궈줬네요. 아무튼 처음 나온 갈치 낚시 어떤가 잠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수심은 31m권 내렸네요. 아직 뭐 일몰절이나 포마 포스트마스터 3000 직위 낚시 방어 낚시 하던 건데 아무튼 쭉 기록을 어떤 사이즈들이 올라오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울이 있어가지고 입주라는 것도 확인하기는 쉽진 않네. 근데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더만 꾹꾹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걸 확인하네요. 옆에 형님 거는 거의 다 수사 박았습니다. 뭐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던지고 있는데 뭐가 올라오나 보겠습니다. 갈치 풀치로 붓기를 하니까 갈치 끝내면 물고 나오는군요. 몇 마리를 달았을까 보겠습니다. 사이즈가 괜찮습니다. 바가지 정도. 여수 밤새 잡은 고등어하고 갈치입니다. 대장 쿨러 반 쿨러를 못 채웠는데 아직 갈치는 그렇게 많지 않고 고등어 고등어는 되게 많아요. 몇 마리인가 모르겠네. 시장표 고등어인데 개체수 몇 마리 잡았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등어 사이즈가 좋습니다. 17마리 고등어 시장표 고등어죠. 빨리 내장을 따야 될 것 같아요. 갈치 다 3지급은 없는 것 같아요. 풀치도 있긴 한데 이 정도만 돼도 뭐 좋죠. 저는 큰 거 못 잡았지만 한 5지급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전반적으로 많이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요거 한번 몇 마리 정도 되는가 한번 내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거는 쪽쪽 좋죠. 3지급들 이게 한 20여 마리 되고 풀치급 미끼죠. 미끼 이런 거 이지들 이지 반 뭐 이렇게 2지 반. 미끼로도 사용을 하면서 했는데 토탈 30마리 풀치 30마리 뭐 그냥 처음 간 거 치고는 나쁘지 않은 조과인 것 같습니다. 선비가 좀 비싸요. 경비하고 생각하면은 이제 마리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바다 낚시 선상 먼바다 갈치 낚시를 처음 그동안 이제 풀치 작년에 풀치 잡으러 많이 다녔는데 풀치만 잡다가 이제 이런 큰 사이즈들 3지 이상급들 좋아 잘생겼고 5지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저는 그렇게 큰 건 못 잡아서 거의 3지급들 마누라한테 안 좋은 소리는 안 듣겠습니다. 고등어 보세요. 이거 뭐 고등어 빨리 손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
다음에 물 온도가 좀 낮으면 뭐 같이 가는 형님들 얘기로는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직까지는 활성도가 많지 않은 것 같다. 많이 아직은 들쭉날쭉한 것 같다. 그래서 이달 말이나 9월 초 추석 전에 다시금 복수전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. 잘 준비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멀미약도 좀 컨디션 조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멀미약 먹어도 어제 구토도 나고 초반에는 낚시를 전혀 못했어요. 그러다가 한숨 자고 나서 간신히 낚시를 했는데 제가 멀미를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데 어제 굉장히 심하게 멀미를 하고 와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. 그래서 갖고 온 결과물만 가지고 찍습니다. 거기서 미끼는 다 주니까 생미끼 물론 이제 나중에 피딩 때 막 많이 올라올 때는 갈치를 가지고 풀을 떠서 이런 거 떠가지고 미끼를 하면 더 잘 큰 놈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유튜브에는 워낙 다양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저도 유튜브 보고 많이 갔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그다음에 조과라든가 크기는 약간 낚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처음 선상 갈치 낚시 갔다 온 결과를 영상에 남겨봅니다.